안녕하세요, 투곤좌입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제주에서 잡아왔던 이 넓적사슴벌레들을 오늘 산란스팅을 하려고 합니다. 먼저 산란스팅 준비물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. 주로 저희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네오박스라고 하는 이런 통과, 그리고 산란 매트 두 봉지, 그리고 산란목 한 개, 젤리,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넓적사슴벌레들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가수를 해두었습니다. 다음은 이게 산란스팅 전에 개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좀 이런 아이인데요. 처음에 딱 잡아보고 좀 떡대가 있어가지고 괜찮은 종충감이라고 생각해서 데려왔습니다. 체장은 708 정도 되는 개체네요. 상당히 예쁘고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암컷은 두 마리다 크기가 비슷한 개체인데요. 그럼 한 마리만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기가 35mm. 이 친구도 35mm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사슴벌레 산란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먼저 산란 세팅할 때 아래에다 좀 약간 3cm 정도 톱밥을 깔아주는 산란 세팅할 때이 아랫부분 좀 단단하게 이렇게 골프도 단단하게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특히 넓적사슴벌레들은 산란을 또 매트에다도 하기 때문에 매트를 좀더 강프레스에서 중프레스 사이로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산란 세팅입니다. 다음은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산란목을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산란목을 이렇게 나무를 다 덮으신 다음에는 생물기를 통해서 이렇게 수분 보충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스프레이보다는 좀 비싸. 제일 이 친구들이 또 수분이 부족하면 산란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수분은 충분하게 이렇게 딱 지었을 때 모양이 유지될 정도 아직은 톱밥을 딱 쥐었을 때 모양이 살짝 유지되면서 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, 그 정도가 딱 좋은 수분이 함유량. 곤충이끼하고 그런 걸 넣어주시면 좋은데, 저는 곤충이끼보다는 이런 나무들, 이게 제가 제주도 가서 또 가져온 통나무인데요. 이런 나무들 이렇게 조금씩 쪼개놓고
않게 우리 목욕을 해주도록 합니다. 가끔씩 이런 곳에서 산란을 또 하더라고요. 이제 젤리들을 한 개체들로 그 개체들을 이제 이벤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.